오늘은 수룡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수룡이 뭔데요? 뭐? 수룡이 뭐냐고? 아, 왜 바다에 사는 수룡 말이야, 수룡. 아, 바다 속 혹시 친구들 바다에 사는 공룡이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친구들, 수룡은 공룡이 아니야. 몰랐어? 몰랐어요. 그럼 한 번 더 알려줄게. 친구들, 공룡이 되려면 일단 육상, 땅에서 이렇게 걸을 줄 알아야 돼. 하지만 우리 바다 공룡들은 어때? 땅에서 걸을 수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곱게 뻗어야 되는데 우리 바다 공룡들은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 그래서 공룡이 될 수가 없다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우리 바다 공룡도 포함이 돼. 바로 중생대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중생대 시대가 뭐라 그랬지? 드라이아스기. 드라이아스기. 주라기. 내가. 주라기. 이게 다 중생대 시대잖아. 여기에는 포함이 돼. 하지만 두 개가 포함이 안 돼서 얘네들은 공룡이 아니지. 그럼 오늘 수룡의 3대장 한번 불러볼게. 네? 가장 인기 많은 녀석들만 불렀어. 첫 번째로는 바다의 기린이야. 그래,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자, 바다 속 깊은 곳에 누가 살까? 첫 번째로는 목이 아주 길어 엘라스모사우루스. 엘라스모. 이 친구는 목이 어찌나 긴지 하늘을 나는 익룡도 쩝쩝쩝쩝 먹을 수가 있었다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 불쌍해. 두 번째로는 바닷속 가주 수영 대표 선수야. 1등 대표 선수. 바로 크로노사우루스. 얼마나 빠른지 한번 봐볼까? 바닷속 깊은 곳에 누가 살까? 바다의 수영 선수 크로노사우루스야. 그리고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물은 먹잇감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니까. 아, 무서워. 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주인공인데 친구들, 육상 공룡 중에 공룡의 왕은 누구지? 티라노! 그렇지, 티라노사우루스잖아. 이 친구는 바닷속 티라노사우루스야. 바로 모사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엄청 무서워. 자, 바닷속 깊은 곳에 누가 살까? 모사사우루스! 티라노 모사사우루스. 입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나 큰 물고기도 한 입에 쩝쩝쩝 먹을 수가 있었다고. 아, 근데 조금 무섭다. 친구들, 오늘 배워본 수룡들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네. 자, 바닷속 깊은 곳에 어떤 공룡이 살았더라? 엘라스모. 먼저, 그치, 바다의 기린 엘라스모. 엘라스모사우루스. 바다의 기린이지. 아까 뭘 잡아먹는다 그랬지? 익룡. 하늘을 나는 익룡도 쩝쩝쩝 먹을 수 있다고. 자, 두 번째로는 그치, 수영 선수. 수영 선수야. 자, 바닷속 깊은 곳에 우리 수영 선수. 아주 빠른 수영 선수 크로노사우루스.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무서워. 자, 마지막은 그렇지,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 바닷속 티라노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바닷속 티라노사우루스. 입이 어찌나 큰지 아주 커다란 물고기도 쩝쩝쩝 샤샤바. 친구들, 우리 바다 공룡 속 너무 신나지 않아? 네, 조금 신나. 무섭긴 하지만 그럼 다 같이 한번 추러 가볼까? 네. 그럼 다 같이 렛츠 오프. 샤샤샤 샤랄랄라 샤랄랄라 샤샤샤 샤샤바. 수영 선수 샤샤바. 그 이빨을
구독 버튼 보여 눌러 줄 거지.